자, 초반, 일단 상대편의 안마당 쪽에, 고용해서 작전 넣을 생각이었거든요. 소수 벌초와 함께 소수 마린해서요. 성공할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성공이 들어왔고, 그것을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잘 막았죠. 애도를 묻혔다거나, 뭐, 벌초 생산에 좀 치중하지 않았으면 그냥,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 승리 축하드립니다. 장명호 선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한 번 기분 어때요? 네, 좀 쉽게 이긴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아요. 네. 네. 첫 번째 경기부터 쉽게 이긴다 뭐 이런 그 드립이 흔하네요. 아, 그러네요. 네. 사실 오늘 쉽게 이긴 것 같, 쉽게 이긴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영규 선수가 이거 벌처 싸움 건 거거든요. 벌처. 네. 네. 벌처 싸움은 걸면 안 됩니까 본인한테? 아니 뭐 이런 벌처 싸움은 제가 자신 있어가지고. 네. 오기 전부터 막을 자신 있었어요. 상대편 들어오기 전부터 막 뻔히 아니까 뭐 할지. 네, 제가 인규형을 잘 알고 있어서 굳이 마린 숫자를 안 봤어도 사마린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근데 군대 간 지도 꽤 됐고 있는데 그걸 압니까? 아, 그래도 사람이 워낙, 안 변하니까? 네, 워낙 제가 같은 팀에 오래 있었고 해가지고 많이 배우기도 해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올 거는. 네, 완전히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거 다 터졌군요. 정명 선수에게. 아, 진짜 정명훈의 뭐 앞서 그 김태형 선수의 저고전을 보면서 알고도 못 막는다, 정말 잘한다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정명훈의 뭐 저도 보면 볼수록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뭐 따로 뭐 깎는 거라도 있습니까? 따로 먹는 거라도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네, 아니 뭐 그런 건 딱히 없는데 약간 자부심이 생기긴 해요. 컨트롤하면서 좋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해주시니까. 아, 좀 더 네. 신경 쓰게 네. 돼요, 컨트롤 할 때. 아, 벌처 면에서는 좀 내가 그런 평가를 어떤 평가가 제일 기분 좋습니까? 막 그 얘기가 네. 오잖아요. 네. 어떤 평가를 들었을 때 벌처만큼은 테란 중에 제일 잘 쓴다 이런 거. 아, 들을 때 제일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진짜 뭐 쉽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긴 경기는요. 자, 오늘 어떤 경기가 끝까지 나왔으면 좋겠는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오랜만에 재혁이 형이 출전하는데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4경기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박재 선수가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정명호 선수 승리 축하드리고요. 아, 이게 뭐 진짜 크게 안 변하나 보는군요. 사는 스타일이 정명호 선수는 읽었대요, 고인규라. 그렇죠, 뭐. 네, 고인규 선수의 그런 스타일 연습 때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예전에 팀에 있을 때. 이런 점이 연습과 방송의 그런 차이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번 더 고인규 선수가 그런 점을 생각해 봐야 될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만 됩니다. 이제 4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트! 자, 공군의 네 번째 플레이어는 여러분, 기대하셨던 바로 그 선수입니다. 이병 김구현이에요. 예, 붉은 셔틀의 고개사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런 멋진 별명과 함께 김구현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를 기대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대로 같이 이제 진입을 하자마자 김구현 선수가 팀 내 내부 평가전 1위를 할 정도로 확실히 기량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상대를 누구를 만나든 김구현 특유의 화려한 견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선곡이 조금 인상 깊은데요. 이혁의 형이라는 노래가 형이 동생에게 힘든 세상 속에서도 힘내라는 그런 뜻의 노래거든요. 이 김구현 선수가 지금 이등병이지 않습니까? 신병이고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보내는 노래예요. 네. 아, 이등병이 네. 또 압니까? 그 공군은 이등병이 그 말린 병장까지 보살펴야 돼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이등병 때 신병 때 제일 그 분위기 좋거든요. 자, 이제 이해마스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명훈 선수가 이렇게 한번 이겨주길 오랜만에 나오는데 이겨주길 기원했던 박재혁입니다. 예, 박재혁 선수 이번 시즌 SK텔레콤 T1이 저거가 단 1승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웃라이어라는 이 맵에서 대저고전을 노리고 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 프로토스와 만났죠. 그리고 이 게릴이라는 이 선곡이 제가 듣기로는 팀 내 그 차지용 코치님이 직접 선곡해 주신 곡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원래 본인이 선곡했던 노래가 음원이 없기 때문에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코치님께서 직접 선곡해 주신 노래를 틀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꼭 승리를 거두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두 번 올려야 됩니다. 경기 전에 한번 올리고 경기 후에도 한번 올릴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예, 지난 시즌에는 7번 나와서 1승 6패 저조한 그 고리그 정규 시즌 네. 기록을 남기긴 했습니다만은 뭐 개인 리그에서는 스타 리그에서 2연속 8강 진출에 성공하는 생존 왕의 어떤 그 면모를 박재혁 선수가 보여준 바가 있었거든요. 네.
자, 아웃라이어입니다. 한참 그 저거대 저거대니 많이 나오는 아웃자 들어가면 저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 저거대 토스전에서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토스가 조금 더 할만하다는 평이 많은데 일단 맵 전적 상황에서는 저거가 더 많이 이겼고요. 본진 미나라는 열덩이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상대적으로 플레이하기에 좀 좋은 맵입니다. 네. 자, 김건 선수, 이제 제대 후, 입대 후, 이제 첫 경기에. 네. 방금 이벤트는. 네, 네. 이거 네. 잘못 나오면, 이등병 이런 거 잘못 나오면, 바로 그날, 네, 피곤합니다. 네. 자, 입대 후 첫 경기, 부담이 크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진짜 목말랐겠어요. 게임하는 게 가장 행복한 순간일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이 훈련소를 갔다 왔기 때문에, 조금은 이 게임 감각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 이등병의 첫 경기에서는 좀 많이 집니다. 예, 그 감각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방송 무대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공군 에이스 내에서도 뭐 계속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그 적응하는 데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규현이나 박정현. 아, 진짜 박정현 첫 번째 출전, 김규현은 입대 후 첫 번째 출전, 부담 큰 경기에 오늘.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이제 부담이 가중돼 있는 이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박재혁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리그 시즌 내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공식전을 놓고 봤을 때 프로토스전에서 7승 3패, 공식전 10경기 프로토스전에서 7승 3패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가 프로토스라면 분명히 자신 있는 이런 상태일 거고요. 김규현 선수는 그 입대하기 전에 성적이 워낙 낮아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공식전 10경기에서 저구전만 떼놓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승률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4승 6패 3연패 정도 지금 하고 있죠.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군에이스에 입단했을 때,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때, 그 주말마다 그 종교 참석이라는 걸 하는데. 아, 그렇죠. 예, 네. 그 자리에서. 먹고, 네, 하니까요. 예, 그 자리에서 항상 공군에이스의 성적을 이제, 찾아와서 그 인터넷으로 보여주면서 저희에게 공군에이스의 요즘 성적을 말을 해줬거든요. 아, 그때 어땠습니까? 예, 그때 좋았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정말 빨리, 공군에이스에 합류해서 공군에이스가 항상 꼴찌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꼭 승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정말 열정이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김구현 선수도 정말 그런 마음일 거예요 오늘. 아, 그럼요. 아, 특히 팀이 3연패 본인이지만 이제 그 뭐 4연패가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선수들 모두 들어왔고 종종 선택까지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입대 후 첫 출전입니다. 자, 김규현 선수예요. 붉은색 프로토스. 자, 붉은 셔틀에 뭐 고개사 뭐 이런 데 아무튼 그 색깔적으로 붙습니다. 자, 박재혁. 자, 파란색 저구예요. 첫 출전 이번 시즌. 네, 입대하기 전에 성적이 낮았던 선수가 공군에 입대하면서 확실히 성적이 또 올라가는 그리고 약점이 치료가 되는 이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역시 이제 김구현 선수도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입대를 하고 난 이후에는 환경도 바뀌지만 정신 무장도 단단해지기 때문에 예, 확실히 공군에서는 뭔가 잘 안 되는 것도 잘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몇 시즌째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에 수혜를 받게 되면은 김구현 선수는 어느 정도 이제 개인적 능력이 있고 결승까지도 올라갔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예, 확실히 좀 더 팀을 위해서 강한 전력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지만 매번 게 반복하는 게 게임 아닙니까? 우리 프로게이머들. 그러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이라도 지칠 수도 있는데 근데 한번 가보면 바로 게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다. 그렇죠. 훈련소 생활 3주만 해보면 압니다. 예. 딱 그 시점이 되면은 아, 게임이 정말 정말 쉽고 게임이 제일 쉬웠어요. 예, 게임이 제일 쉬웠고 게임이 제일 편했고 게임이 제일 좋았다라는 걸 알게 되죠. 네. 자, 그러니까 김건우 그러니까 나한테 그 이등병 빨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등병 때 승률 한 6-7하는 나와야 돼요. 네, 뭐 감사드립니다. 자, 과연 SK텔레콤도 앞서 공군 토스 1승이 중요하듯이 SK텔레콤 저그 1승 필요해요. 그렇죠. 저그 라인도 지금은 저그 라인이 가장 성적이 안 좋죠. 프로토스 라인과 테란 라인은 김태경 선수, 뭐 도재욱 선수, 그리고 정윤종 선수와 정명훈 선수 이렇게 이제 테란과 프로토스의 어떤 에이스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저그 라인들은 그렇게 뚜렷한 성적을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윤수나 박지혁이나 분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뭐 정찰이 됐고 이 박지혁 선수 같은 경우가 2011년 대저그전 성적이 4승 1패거든요. 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팀 내에서도 김태경 선수 있죠? 예, 아까 뭐 정말 쉽게 경기를 이긴 김태경 선수와도 경기를 하면은 뭐 이기규지고 할 정도로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좀 방송 경기에서 좀 안 나오는 그런 격이 있죠. 예. 정말 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큰 병이에요. 그런데 엄청 큰 병이에요. 예, 팀 내에서 아무리 이제 성적이 잘 나오고 연습실에서 잘한다고 하더라도 방송 무대에서 지면은 진짜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 진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극복을 해야 되겠죠. 네. 연습실 100%, 네. 뭐 승률 100%, 이거 정말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네. 네. 정말, 팬들이 있는데 팬들 보시는 경기를 잘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적이 기록이 되는 경기를 잘해야죠. 네. 예. 모의고사 100점 맞으면 뭐합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거를 보면, 고사를 보면은 답을 밀려쓰고 막 이러는데. 네. 예, 그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요. 그럼요. 근데 정말 웃긴 것은 저 같은 경우는 반대였거든요. 네. 아, 실전이 좋았다. 저는 팀 내에서의 그런 랭킹전 공군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항상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예, 예. 예, 그런 점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얄미워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네. 예, 저였는데 해설자들도 좀 얄미워했어요. 예. 예, 그것도 뭐 실력이라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방송 무대에서 더 제정신을 차린다라는 거. 네. 예, 아, 그 그러면 실력이죠. 네. 팀이 연습할 때는 세팅은 어땠습니까? 시간이 길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저의 마우스를 사람들이 건드리지도 않았을 정도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네. 네. 항상 저의 이제 세팅은 완벽하게 항상 이루어져 있었고요. 네. 네. 그런 사람은 이제 궁 내외 할 것 없이 다 한 명씩은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올드게이머인데요. 아마 2000년도나 2001년도쯤까지 활동을 했었던 미국의 그 빅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이디는 나인 에버레스트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빅터 마틴이요? 빅터 마틴이죠? 예, 빅터 마틴 선수. 네. 예. 그 빅터 마틴 선수 같은 경우는 자신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마우스를 툭 치고 가면 그 마우스를 뽑아서 버리고 새로운 마우스를 그 자리에서 뽑아서 그 마우스로 세팅을 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랬었어요. 그 선수가 지금까지 프로게이머 생활을 했으면 아마 세팅이라는 별명이 그 선수에게 갔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계보를 잊고 있겠죠, 지금 박태민 해설이. 근데 시간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절대 시간은 박태민이 짱입니다. 네. 아마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분방하잖아요. 만약에 경기장에 와서 마우스감이 마음에 안 들면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면. 네, 자유분방하게 마우스를 버리더라고요. 네. 쓰레기통에 전용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예, 뽑아서 버리고 이제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그렇죠. 예, 그 선수가 연습하던 게임방에서 실제로 목격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쓰던 마우스도 선수들이 제가 안 쓴다고 버리면은 마우스도 여기 스파이어가 건설이 되는 거는 예, 지금 눈으로 확인을 했죠. 일단 박재혁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는 이 맵에서 어윤수 선수가 김대혁 선수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것과 비슷하죠. 일단 세 번째 멀티를 가까운 쪽으로 가져가고 이후에 네 번째 멀티를 드론을 넘겨서 좀 반섬 지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네, 그러면서 꽤 일정 수가 되는 저글랭드 맵 중간 아주 황급히 막 다니고 있어요. 여기저기 계속 빙빙빙 돌면서 예. 경찰을 합니다. 예, 본진 양옆으로 본진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형성되어 있는 멀티는 언제든지 드론을 넘겨서 먹을 수 있는 견제 안 당할 수 있는 이런 확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견제 당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먼저 아주 크게 두텁게 둑을 먼저 쌓아놓고 예, 그쪽에서 교전을 펼치면서 싸움의 이득에 따라서 뒤쪽에 있는 멀티를 하나씩 먹어가면서 이제 경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박지혁 선수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큰 그림을 갖고 왔어요. 그렇죠. 정말 이 경기가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면은 정말 장기전 양상으로 가고 결국에는 센터 멀티를 가져가는 프로토스를 저지하느냐 저지 못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자 그런데 네, 코스가 보면 이제 뭐또 아니 나오겠죠? 네, 이 김구현 선수는 일단은 자신의 가장 주특기인 그 셔틀 고개, 셔틀 견제를 위해서 커세어를 꾸준히 모아주면서 한시 지역 쪽으로 아무래도 멀티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네. 셔틀이나 커세어는 아무튼 공중유지 컨트롤 욕쓸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갈고 닦았을 거예요. 그렇죠. 마치 선맵에서 플레이하듯 이제 경기를 풀어가면서 지상 쪽으로 힘을 주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요. 일단은 센터 쪽에 그 지상 멀티 쪽에 박지혁 선수가 멀티를 더 먼저 먹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또 경기 양상이 바뀔 텐데 김구현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놓고 봤을 때 이 센터 쪽에다가 그러니까 자신의 본진 그 중립 멀티 지역을 먹는 게 아니라 센터에 있는 멀티를 먼저 먹었다라는 것은 박지혁 선수가 수비하기가 조금 용이한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지금 박재혁 선수가 해처리를 6개까지 늘려주고 있죠. 이것은 히드라에 한번 힘을 강력하게 실켰다라는 건데 김구현 선수가 셔틀로 견제를 하다가 혹시라도 리버 셔틀을 예, 정말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면 정면 지역이 순식간에 밀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앞마당까지 자신의 그 확장 기지와 상대방의 앞마당까지 무지하게 가깝거든요. 본진 안쪽으로 이제 무리하게 파고들다가 리버가 확 죽어버린다 이러면은 히드라가 밀고 들어오는 그 웨이브를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해처리의 양이 자신에게는 계속 김구현 선수에게는 좀 위협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속 거세어쓰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구현 선수 세 번째 넥서스까지 지었고 이러면서 일단 이제 셔틀로 견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마당에서 리버 한 기 찍으면서 수비적으로 하면서 템플러 태클을 탈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셔틀로 견제를 했을 때는 셔틀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넥서스를 빨리 가져갔고 게이트가 지금 당장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순식간에 앞마당이 정말 그 아차하는 순간 밀려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김구현의 셔틀 플레이 한번 봐야 됩니다. 오랜만에. 네, 그러기 위해서 경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네요. 이제 커세어 리버로 경기를 일단 셔틀의 스피드업까지 해서 공일업된 그 커세어와 함께 상대방을 좀 견제해가면서 뒷마당 돌리고 그 다음에 본진에서 게이트에 쫙 늘려서 그냥 질럿과 리버 뭐 이런 식으로 병력 구성해서 나가겠다라는 계산인데요.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조합을 갖추고 난 뒤에 공격을 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본진에서도 네. 지금 아마 아두는 올려주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템플러 아카이브 완성되면은 하이 템플러와 이제 지상군 다 조합해서 정말 강력한 조합이죠. 네. 하이 템플러 질럿드라 리버 커세어까지 네. 정말 강력합니다. 그렇죠. 리버로 이득 보고 커세어가 살아남아서 이제 제공권 장악하면 그 전 타이밍도 나올 수 있습니다. 팔업 질럿 리버 커세어 이렇게 세 개로 템플러가 엎치도 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타이밍이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선수가 김구현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 셔틀에 돈 많이 썼습니다. 근데 나가다가 노출됐으니까 잠깐 뒤로 뺐어요. 저번에 예. 봤어요. 예. 고개 준비됐죠. 지금 스피드업된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고개 훈련 나오죠. 예. 고개 비행. 네. 고개 비행. 네. 자, 나 커세어가 네. 요거 시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셔틀이 빠져나가는 위치라든가 이런 쪽에 오버로드 하나씩 있으면서 야 히드라가 이건 뭐 그 버로 개발까지 해서 함정을 한번 파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상대방이 이제 그 리버 드랍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할 테니까. 예, 박지혁 선수가 공중 유닛의 방어력 업그레이드도 해줬기 때문에 히드라와 스콜지로 적절하게 커세어와 리버를 수비해주고 지금 유괴철이잖아요. 정면적으로 한번 압박을 갈 수도 있어요, 박지혁 예. 선수. 그리고 이제 리버가 굳이 무리하지 않고도 나중에 발업을 일단은 찍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질럿도 모으면서 하이 템플러까지 준비해가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리버 빠진 거 알았거든. 정면 한번 뚫어버리는 겁니까? 이게 박지혁 선수.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리버가 깨봤자 괜찮아 깨겠다 이거죠. 빨리 리버 나오고 프로브 네. 다 나와야 돼요. 프로브 자 리버 빨리 리버. 복귀해야 돼요. 견제가 문제가 아닌데 정면의 문제예요. 리버가 뛰었대. 리버 아직 안 죽었어요. 드럼 몇 개 잡았다 뭐 하겠습니까? 예, 저거보다 프로토스의 타격이 훨씬 큰 거죠 네. 지금. 예, 박지혁 선수가 이렇게 하려고 의도를 했기 때문에 김구현 선수가 이런 의도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너무나 지금 네. 잘 들어가게 됐습니다. 의도가 그대로 네. 그게 이게 이제 센터 쪽에다가 그러니까 주님 멀티 지역을 자신의 그 본진 양옆에 있는 쪽을 먹지 않고 센터로 나와 있는 멀티를 먹었다라는 게 크로스 카운터를 치겠다라는 의도였다라는 것을 그렇죠. 다음은 알았던 겁니다. 다음은 네. 아니까 맞고 나서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현의 아지지 김구현 선출 플레이를 유도를 했어요. 해라 이거 아니에요. 해라 예. 정면 들어가겠다. 아웃라이어 같은 맵에서 김구현 선수 정도의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들의 특성은 분명히 드랍 위주로 플레이를 해가면서 자신의 혼을 빼놓고 그 다음에 한 방을 몰 거다 라는 그런 의도를 박지혁 선수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불안한 대처 김구현 선수가 동서부 채무 당했네요. 네. 예.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런 게 고침 스텝의 예측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김구현 선수가 나오면 그런 고개 훈련 아니 고개 예. 비행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정말 그런 플레이를 예상한 그런 박지혁 선수가 준비를 잘해왔고 정말 이 배경음악도 이 박지혁 선수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듯이 너무나 신납니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견제 잘해. 그러면 나는 정면! 화력! 지상전!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뒷동도 제대로 맞았어요. 예. 그 앞마당 쪽에 가까운 지역에다가 해찰이 다 늘려놓고 그렇게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상대방이 드랍을 올 것 같은 이런 의도를 보이니까 그냥 히드라 뽑아가지고 멀티 하나 포기하고 상대방의 앞마당 본질을 밀어버리는 이런 그 살을 두고 뼈를 치는 전략 이런 박지혁 선수의 그 전략이 제대로 그 김구현 선수의 가슴팍에 꽂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커세어는 계속 수레 비행을 하면서
그런 감, 어, 뭔가 좀 이상한데 나를 어디 맞추는 거 아니야? 함정에 그 유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 그걸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 뭐 방영규 씨 응원하셨습니다. SK텔레콤 기분 좋게 3대1 낙수를 걷어버렸어요. 그렇죠. 요즘 또 방영규 씨가 굉장히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네. 경기장을 찾아주셨는데 팀이 승리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승리를 SK텔레콤, 받았기 때문에 네. 네, 너무나 기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e스포츠에 대한 e스포츠 팬이시기도 한데 그래도 SK텔레콤 김태형 선수는 조금 더 사랑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시자마자 또 연패를 끊고 이제 김태경 선수, 정명훈 선수, 박재혁 선수 이렇게 각 종족별로 1승씩을 거뒀거든요. 아, 네. 예, SK텔레콤 T1이 뭐 한 번 패배한 거 그리고 이제 두 번 패배한 걸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최현석 선수에게 헌정하는 치어풀을 들고 있네요. 네, 오늘 제 기억으로는 논산 그 훈련소로 입대한 것 같은데요. 네. 네, 훈련소에서 훈련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 온 다음에 네, 출퇴근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군대생활 잘하기를 기원합니다. 최현석 코치. 네, 팀의 또 상징이었던 선수, 스타플레이어이기도 하고 또 팀의 전략을 이끌던 네, 코치이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SK텔레콤 T1에게는 잊지 못할 이런 그 선수이자 코치였었기 때문에 치어풀로 이제 배웅을 하는 이런 SK텔레콤 T1의 선수단의 모습이었죠. 네, 자, 오늘 공군과 SK텔레콤의 경기 그 이승원 형 말씀대로 박재혁까지, 저그까지 1승을 해서 경기를 마무리했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뭐 팀 내 김태경 선수와 정명훈 선수가 승리를 거둬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저그라인 T1 저그라고 항상 정말 기분 나쁘게 따라다니던 꼬리표 같은 그런 T1 저그가 드디어 1승을 했거든요. 이 첫 단추를 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T1 저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특히 김규현 선수의 김규현 선수가 제일 잘하는 것들을 유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은 모습이 더욱더 빛났고요. 자, 그럼 랭킹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랭킹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자, 랭킹 확인하시죠. 자, SK텔레콤 네. 격차 많이 안 나요. 반게임 차예요. 네. 1, 2, 3위와 승수는 맞춰놨고 이제 저 위쪽에 있는 팀이 패배를 기록하게 되면 승률면에서 앞서는 가운데 이제 3위권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SK텔레콤 T1은 확실히 좀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네요. 네. 에이스 라인들이 모두 다 승리를 거두면서 저그가 이번 시즌에 3번 나와서 3번 모두 다 패배를 하면서 0승 3패였거든요. 근데 박재혁 선수가 0승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예, 1승을 추가해주는 이런 승리를 거둬줬기 때문에 세 종족 모두가 안정화된 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이후 상황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진 확인하시죠. 자 내일은 좀 완전 살아나고 있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제 8게임단이 붙습니다. 아이고 웅진전 마지막 경기 아까웠어요. 8게임단 그렇죠. 8게임단이 연승을 달리다가 웅진에게 연승이 끊겼는데 삼성전자 칸이 요즘 너무나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준비 잘하겠다라는 그런 주은 감독의 인터뷰도 있었죠. 첫 경기는 좀 아쉬웠지만 다음 경기를 정말 준비 잘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그날 경기에서 아마 보여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보내드렸고 잠시 후에는 생각대로 T 스페셜 포스 프로리그가 펼쳐지게 되는데 오 SK텔레콤 오늘 경기 한번 더 하네요. 자, 하루에 2승을 거둘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웅진 그리고 SX와 CJ가 대결하네요.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오늘 중계방송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경기도 있으니까요 온게임넷과 함께 축하를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The sun burned out today.